자동차 뚜껑 열고 풀랑 뒤파고 왜? 닫으면 끝? 얼마나 조용해? 프로는 길게 프롤롱 No equal in the world 오늘 차량은 저기 뒤에 보이시는 르반떼입니다 뭐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차량들이 너무 안 나오긴 하는데 르반떼 차량을 중고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마침 저 제 브랄 친구가 차에 소유주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몰아보고 과연 르반떼 중고로 사도 되는가 지금 안 춥냐 반바지 키를 받았습니다 마세라티 제 브라 친구인데 살이 존나 빠져가지고 살이 엄청나게 빠져 얘는 키가 3? 4? 85 85고 등치가 중학교 때부터 여기서 한 20kg 더 찐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차밖에 탈 수가 없어요 차는 Q4입니다 이렇습니다 카라멜 시트 일주일 타보고 줄게 얼마나 탔지 이거? 이제 3만 딱 된 거 같은데 3만? 몇 년 탔지? 지금 2년 꽤 탔네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 좋은 점 야 좋은 점 좋은 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던데? 초등학생들 와씨 마세라티다 뭐 이런 거네 포크차라고 그러면서 좋아하던데? 아 포크차? 포크 아 이걸 포크라 그래 그 애들 입장에서 이거 포크네 여자들 좋아한다며 여자를 태운 이 없다 이 차도 그렇고 저 차도 그렇고 못 태워봤다니까 아, 제 친구인데 제가 좀 부족해서 아 그래서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사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 근데 나 되게 좀 만족하면 탔어 그래? 만족하면 탄 거 같아 그냥 뭔가 밟으면 잘 나가고 뭐 하니까 사실 뭐 내가 이렇게 차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도 잘 모르고 차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타는데 만족한다 이런 거지 뭐. 워낙에 카이엔 이런 것들 막 6개월 기다리라고 그러고 8개월 기다리라고 막 그러니까 나 카이엔도 있었거든? 카이엔 있었는데 나 카이엔 팔았어 신형? 있었어 아 그래? 밑에 층에 또 하나 있었어 두 달 전에 팔았는데 어떻게 그건 진짜 감가 안 되더라 아 그 감가가 없어 지금 새 거 타서 한 5,000km 타고 그냥 팔아도 감가가 없어 개인적으로 나는 카이엔보다 이게 좋아 나 그래서 그냥 그거 판 거야 이거랑 카이엔 둘 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팔고 이걸 샀다고? 부담이 없어? 이게 훨씬 더 운전하는 맛도 나고 그거는 뭔가 아내가 너무 복잡해 그냥 그치. 내가 너한테 막 물어봤었잖아 야 이거 막 그때 막 산 거였어 그때가 그래서 한 8개월 탔나? 한 8개월 타고 판 거야 그냥 이 차보다 그 차를 나중에 샀는데 뭔가 약간 이 차 처음 탔을 때보다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 이건 좀 그래. 감동이 있었어 그냥 뭔가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난 사실 뭐 이거 안에 막 이 바늘 게이지도 좋고 다시 말해서 얘는 소울이 있다 카이엔은 소울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아우디에서 만든 거거든 몰랐지? 카이엔이 아우디에서 만들어서 포르쉐에 파는 거야 포르쉐에서 엔진 좀 이렇게 만들고 마크 붙여 파는 거야 같이 놔두고 그냥 계속 이것만 끌고 나가게 되더라고 굳이 내가 뭐 혼자 사는 놈이 뭐 차가 두 대씩 있으면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팔아버렸지 그때 그럼 저 뭐야 병신아 저건 단종된다 그랬었지 저 뒤에 차가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런 게 차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거 어때요 럭스님 물어보는데 새 차를 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중고로 1억 아래로 한 9천 8천 내려오면 괜찮단 말이야 생각해 볼만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 그런 약간 그런 만족감 가진 거 탈 차가 딱히 또 없어요 없어 1억 아래에 요거는 진짜 괜찮을 거야 얘는 솔직히 1억 아래에도 비추 얘는 너무 비추고 예 아시죠 여러분들 렌지로버도 있었어 있었는데 계속 경고등 떠가지고 계속 들락날락 했어 그래서 1년 못 가서 팔았어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렌지로버는 두 대 사야지 한 대 샀어? 하나는 센터에 있고 하나는 센터에 있을 동안 타는 들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만 받아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체 내비를 써서 가야 됩니다 와 씨 영어로 써있어 이거 운전보다 마세라티 순정 내비 보는 게 더 어려운데 이거 일단 차를 집으로 옮겨 놓고 거기서 뭐 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도 오고 집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카플레이부터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 밑에 요 에어그립으로 송풍구에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송풍의 거치대를 연결을 하고요 딱 고정이 잘 됐죠 거치가 잘 됐죠? 그리고 밑에다가 항상 얘는 꽂아줘야 돼요 애플 카플레이를 쓰는 곳이 조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다가 요거 저번 아반떼 편에 말씀드렸었던 짧은 선 요거 짧은 선을 갖다가 여기다가 꽂고 터치니까 됐죠? 터치라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음악이나 이런 거 뉴스 같은 거 네 유튜브 잘 나옵니다 미국 금융주가 보시는 분 알겠지만 역대 최고가를 잘 나오네요 이제 역대. 네. 이제 내일부터 제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카로 일주일 르반떼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가지고 오면서 살짝 좀 몰아본 거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느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차가 지금 보시면 3만 정도 뛰었잖아요. 어제 봤던 제 친구가 사실 차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기도 하고, 차량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3만 킬로를 몰면서 제가 타고 오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차가 너무 더럽습니다. 리프레시 해야 될 게 조금 많아요. 제 나름대로의 좀 리프레시 작업, 제가 중고차를 가져오거나 시승차를 가져오거나 이런 이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엔진 플러싱까지는 아니지만 엔진 오일에다가 첨가제도 좀 넣어주고, 기름에도 첨가제도 좀 넣어주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세차부터 좀 해야겠는데요. 차가 너무 더러워. 세차장에서 이모가 이 차 세차하는지 되게 오래됐나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차량 관리를 아예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명히 연료 라인이나 이런 데 청소 뭐 같은 것들, 뭐 첨가제라든가 이런 거를 써본 적이 분명히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맥세이버 하나 넣어놨습니다. 데일리카는 기본적으로 누적된 카본 같은 게 조금씩 계속 빠지고, 이렇게 조금씩 매일같이 청소를 해서 찌든 때를 없애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일주일 정도 시승할 동안 기름 한 두 번 넣을 것 같은데 두 번 계속해서 맥세이버를 넣을 예정이고요. 그 솔직히 한 통당 4,5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밖에 안 한 거기 때문에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쌀 때는 넣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진의 때와 연료 라인의 때를 청소를 좀 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엔진 안에 엔진 오일이 또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엔진 오일을 갈 수는 없으니까 프로롱 한 통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엔진 회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일주일을 몰아볼 것이고, 만일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요 정도 상태로 처음에 중고차는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고차는 오면 엔진 오일은 싹 빼고 새 거를 넣어야죠. 타시게 감독이에요. 인터뷰 할게요. 아, 인터뷰 하시는 건가요? 네. 나 촬영해야 돼, 운전해. 아, 진짜? 언제가 운전해? 저요? 아니, 차 갖고 오래서 차 갖고 왔더만. 아, 오늘 이 차를 가져오게 만든 주인공입니다. 르만떼를 사시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죠. 아,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차 주가 더러운 놈이라. 여기도 더러워. 완전한 친구. 뭔데? 와씨. 그래요. 그래. 뭐 만지지 마. 이거 이렇게 잘 쓰는구나. 이게 여자들은 역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르만떼 이거를 리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카이엔을 계약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르만떼 중고를 생각하고 있다는.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카이엔 광고야, 그럼 르만떼 광고야. 이게 너무 멀어. 아마 가까이 붙어서 손 안 닿을걸.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카드를 뽑지 말아주십시오. 찍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나와 있긴 하는데 이모들이 맞아. 밤에만 진짜 한강에 저 요금 정산 저거 하는 건 왜 저 땅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여기서 밤에 10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11시 40분에 나간 적 있어. 그럼 저렇게 설계를 했지. 원래대로 하면 안 되겠죠? 원래대로 운전수가 하셔도 돼요. 여기 발 한쪽 올리고 이렇게 발 하나 올리고 그거잖아. 껌 씻고 뭐 이렇게 저 욕해도 돼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어딜 껴들어 막 이런 거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편지 부탁드려요. 무삭제 번으로 갑니다. 야, 너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무서운 언니 같아. 오랜만입니다, 난주. 안녕하세요. 네, 난주 안녕. 너를 찾는 사람이 은근 있어. 밑에 댓글에 난주님 언제 나오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제가 나온 영상의 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뒷좌석 자리는 어떤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넓은데? 넓어요, 엄청. 넓지는 않지. 근데 여기도 생각보다 엄청 높다. 낮을 줄 알았는데. 다리는? 다리도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 이 차를 몰아보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중고로. 마세라틴 중고죠. 나도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중고 마세라티, 그치? 마세라티 리뷰를 지금 신차로 리뷰하면은 욕 먹. 이게 지금 기본형이거든.
Q4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뭐 그란 루소 막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냥 기본형. 한 2년 정도 됐고 3만 킬로 뛰었는데 아까 SK 엔카를 보니까 가격이 요게 지금 7천 한 500에서 8천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키로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원래 가격이 1억 4천? 내가 1억 뭐 하나 그 다음에 1억 5천이었던 걸로 그럼 1억 한 3천 정도 되겠다. 이 차량의 지금 가격은 제일 르반데 기본형 한 7,500 보자. 내가 대충 보니까 7,500에서 7,800 왔다 갔다 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본인 카이엔 또 계약했다고 또 카이엔하고 직접 비교해서 아 카이엔보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건 안 좋네 이러면 안 돼. 저런 막 G63 막 저런 거 막 지바겐 이런 거랑 비교해서 이러면 안 돼. 여기 앞에 대시보드 감성은 어떤가요? 남성적인. 저는 약간 남성적인 거 좋아해요. 참. 가운데 삼지창 저 마크는 멋있, 이쁘잖아. 아, 그렇죠. 저거 하나 걔 때문에서. 백이랑. 백이랑 얘 하나 때문에. 어디로 왔지? 어디가 더 빠른 건가? 성수? 그냥 직진해. 그런 게 있어. 아무리 내비가 빠른 길 안내를 해줘도 그냥 내가 다니던 길이 더 빠른 것 같아. 맞아. 왠지 익숙하니까. 익숙한 길이 더 빠른 것 같아. 그렇지. 차선도 알고. 왜 하이빔 켜 있어요 지금? 아 네. 하이빔. 어쩐지 앞에 차가 계속. 지금까지 탔던 차가 뭐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SUV가 이뻐 보여가지고 SUV 못 탔어요? X3 그것도 이제 외관이 타이키. 처음에 이뻐서 어렸을 때 아. 각진 걸 좋아했던 것 같아. 여기가 핸들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다 한 7, 8년 전 그때 나온 거야 이게. 승차감은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데. 에어 서스펜션이니까 승차감 좋아. 그럼 달려봐야 돼. 안 달려도 요거 하나 스포츠 하나 버튼 딱 눌러주면 이제 와우 맞지? 오 마세라티 6기통 3000cc입니다 오 그러네. 그렇지 이제 와 화났어 와 그러네. 이 정도는 돼야지. 방금 전까지 안 좋은 소리만 계속하더니 배기 버튼 하나 눌러줬는데 와 배기 버튼 하나 눌러줬는데 그냥 차가 이해하지. 차가 달라지면서 갑자기 차가 사랑스러워 지나보네. 이게 마세라티지. 여기 배기음지 끌고 있어 뒷자리 배기음 소리 어때요? 좋아요. 멀미나시는 거 아니죠? 이거 얼마나 달릴라고? 계기판 꺾을라고? 2시 I've been thinking about you all the time. Racing through my mind, speeding like the autobahn. I've been searching everywhere, 근데 네가 없잖아. 묻자 보내, can't make in time even when I'm on the grind. I hold up, yeah. 나 아직 걸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떨려. All my days I be on the way. 걱정하지 마, my baby. Yeah. Everything is gonna be okay. That's my lady. 사실대로 말할게, 나 요즘 call me my name. 야, 이런 거죠. 그렇죠? 거지. 재밌잖아. 일단 소리가 나잖아. 에어서스인데 코너도 못 잡는다. 뒤에 괜찮아? 서스펜션이 막 불편하지는 않지. 자리가 났습니다. 자, 갑니다. 이 정도까지 즐긴다고? 혼자 있어. 나 없었으면 없었으면 그치 나도 그 얘기 돼. 나 없으고 여기다 카메라 한번 붙여놓고 한번 날릴까? 갔다 왔는데 막 기름 절반 없어져 있고 지금 잠깐 쏘셨는데 소리에 지금 반해가지고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어. 아까까지 그냥 뭐 그러네요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진짜. 높지도 않고 이게 지금 진짜 SUV 같지 않은 높음. 네. 뭐 지바겐이래 이거 타면 진짜 트럭이 올라가는 그치. 느낌인데 얘는 그냥 승용차보다 조금 높은 거 타는 느낌? 코너감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타이어 폭이 좀 넓습니다. 잠깐 딱 즐기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오래 타기엔 좀 그렇고. 오래 타기에는 너무 재밌는 차들이 많으니까. 오래 소유하기에? 근데 이거 탔던 얘가 이거를 사고 카이엔을 또 샀어. 그 두 개를 동시에 몰고 다니는데 맨날 이 차만 타는 거야. 결국 재미없어서 그런가? 걔가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리고 이제 남자애 치고 이 앞에 막 여러 가지 막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애들 있잖아. 그렇게 막 다 못 쓰는데 지금 심플하니까. 근데 얘는 심플하고 그냥 딱 직관적이고 그 앞에 있는 계기판도 보기 편하고 이러니까 카이엔하고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있다가 카이엔을 팔았어.
그리고 이걸 타고 다니는데 이게 훨씬 더 만족감이 높대. 2년 동안 지금 소유하고 타고 다니면서 타다 보면 확실히 매력이 빠지는 것 같아. 카엔에 이렇게 부앙 거리고 배기 버튼으로 바랑바랑 거리고 이게 없으니까 잠깐잠깐씩 즐기고 싶을 때 카엔은 즐길 거리가 아예 없고 얘는 요 버튼이 재밌는 거지. 그치. 요걸 딱 누르면 아 벌써 소리가 달라지고 차가 뭔가 좀 다른 차가 돼버리잖아. 근데 카이에는 이런 맛이 하나도 없거든. 진짜 딱 패밀리카인가 보다. 아하, 요거 아빠가 타실 건가요? 하지만 아빠가 타셔도 빼서 탈 거잖아요. 그렇죠. 패밀리카니까. 패밀리, 아 패밀리니까. 그치, 아빠 차 내 차지. 아니 아빠가 딱 이 차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아, 이 차를? 응. 그러다 결국 카이엔으로 갔죠. 저는 둘 다 좋긴 하거든요. 제 운전 스타일은 이게 더 좋긴 한데. 근데 또 이제 엄마가 옆에 자주 탈 거니까 이제 옆에 조수석에 탈 엄마도 즐기면 되잖아. 엄마도 부릉부릉 어 이거 소리가 좋은데 어우씨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내 차에서 나는 소리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좀 심심해 하실 수 있어. 거라. 장거리 이 장거리 이거 뛰면 되지. 이거 노멀 버튼 이거 딱 버튼 놓고 하면 이게 뭐 르반떼인지 산타페인지 몰라. 거기다 이건 기본형이라 그렇지 원래 기본형 아닌 것들은 앞에 엄청나게 많은 가죽들이 가죽. 쫙 덮여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죽 아닌 가죽 흉내낸 것만 있지. 우레탄인 것 같아요. 우레탄에다가 스티치를 넣네요. 네. 마치 가죽인 양 옆에 스티치를 넣습니다. 이거 가죽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합니다. 수동으로 조절하고요. 오토로 해놨고 뭐 이런 거 여기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잘 안 먹어요. 야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옆으로 눌러야 되구나. 어, 옆으로. 어. 아 아이패드가 아니라 옆으로 누르는 거네. 버튼. 익숙해져가지고 아. 차에. 우리는 너무 핸드폰에 익숙해져 있었어. 독일차. 어. 그렇지, 봐봐. 와우. 잘 가네. 와, 씨. 야, 앞에 속도계가 나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할 수가 없다. 아, 이게 같이 안 간다고? 어. 아, 그런 것도 어서 이제 봤구나. 그쵸. 보통 차들은 패들 시프트가 핸들에 붙어 있는데 얘는 핸들에 안 붙어 있고 여기에 앞에. 이게 서킷에서 빨리 이거 할 때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도 칠 수가 있잖아. 근데 핸들에 붙어있으면 핸들을 돌린 상태에서는 칠 수가 없거든. 세 본 사람은 알아. 그러니까 달리는 그치. 차들은 사실 그게 맞아. 어. 약간 패들 그치. 패들 시프트를 가깝게 해주고 패들 시프트를 잘 치게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저거 깜빡이를 가깝게 해놓으면 이런 일반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서킷이나 이런 데 달릴 때 막 깜빡이 놓고 막 와이퍼 키고 난리가 나. 왜냐면 손가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대신에 깜빡이 넣을 때 불편하죠? 깜빡이가 되게 멀리 있죠? 손가락? 아 손가락 긴가요? 아 되구나. Look what you made me do. 난 네가 필요해 right now. 아 여기 가자. 아 뭐지? 저 해남 바로 맞은편인데 여기에 카페가 많이 생겼어. 이제 응 저기. 차 외관은 어때? 외관은 말해 뭐예요? 이쁘죠? 옆에 진짜? 옆에 이거 별로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는 K3랑 비슷하지. 뒤에는 아 저 등만 좀 일자로 이렇게 했으면 되게 이뻤을 것 같은데 일자로 쫙 그치, 이렇게 어. 하면. 하지만 앞에는 이쁩니다. 아빠가 이거 보고 아, 아 앞에 모습 보고 아빠가 반하셨구나. 아우디 마크보다 좋은가요? 삼지창이? 아 당연하죠. 벤츠마크보다 좋은가요? 삼지창이? 벤츠마크보다? 벤츠의 모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반 그냥 아무것도 차 모르는 여자들로 해야 되는데 너무 차 잘 알들 하니까 아 벤츠마크보다 삼지창 마크가 좀 더 뭔가 더 높은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AMG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 이, 차 아주 모르는 사람 데리고 했어야 되는데. 괜찮지? 크다. 그릴도 엄청 커다랗지? 그러면 차 종합적으로 어떤지 말해주세요. 어땠어요? 네. 되게 들었던 것보다 확실히 아. 타니까 아. 아,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승차감 좋고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 어 훨씬 좋아요. 모는데 훨씬 재밌지. 응. 근데 막 재밌는 게 스포츠카처럼 불편하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면서 그쵸? 재밌지. 소리가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스포츠카가 있으면 어. 진짜 카이엔으로 가야 되고 그치, 그치. 만약에 이게 하나만 있을 거면 이걸 사야 되고 맞네. 딱 그래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카이엔 조금 심심하고 근데 자꾸 카이엔 거리면 이제 카이엔 오너들이 이제 이걸 까기 시작하면 방어가 안 돼. 트렁크 열어봐. 아 좀 작네. 작지 당연히 쿠페형이니까. 또 카이엔 비교해. 카이엔은 가로로 골프백 4개 들어간다. 가로로 4개 들어갑니까? 아 좋네. 아, 앞에 사람 있잖아 그럼 멈춰. 안 멈추네. 어, 발 잘릴 뻔. 아까 머리 위에 있을 땐 멈췄는데 발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 아, 이쁜 차 구경했으니 커피 먹으러 갑시다. 어디로 가지? 차? 아 저기 유명한데요? 차? 몰라요? 차 아닐까? 차 저걸 어떻게 읽어야 생각없었는데 와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막 한옥 같이 돼 있고 와 여기 되게 좋다. 완전 넓고 좋은데? 되게 아늑해. 너네 집에 놀러 온 것 같아. 어. 앉아도 되나요? 아, 네 앉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집에 오는데 큐어 체크인 한다고? 어 집에도 아, 큐어 체크인. 아 화질 좋다. 이거 아이폰 13. 아, 13. 미니가 좋아요. 그거 뭐야? 테네스. 아 테네스. 야 이거 케이스 벗기면 이뻐. 와 아, 테네스 아직 쓰는구나. 아직 살아 있어. 벗기면 이뻐. 아 그러네. 어떻게 똥폰 좀 가라지? 여기 우리 갈 데 없어갖고 그냥 들어온 거 치고는 완전 성공인데. 차. 차 여기 되게 유명한 데가봐. 밀크티로 유명한. 밀크티. 그래서 빵에 달고나가 있네요. 달고나예요. 어 진짜 그러네. 다이어트 올려. 부심 어떻게 해? 미쳤어 너 이거. 왜 이렇게 돼? 너 총 맞아 너. 왜? 부심이 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망하셨습니다. 이미 갔어. 한 번만 되면 한 번만 더. 마세라티 르반떼 중고 3일째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게 있죠? 아이코스 이런 게 있죠? 본인이 본인 차에서 뭐 담배 핀다고. 뭐라는 안 하겠지만 하, 이 냄새가 타는 사람들마다 이거 무슨 냄새냐고. 제가 웬만하면 시승차 받아서 이렇게 깨끗이 청소까지 해주고 뭐 그러지는 않는데요. 친구야 미안하다 네 차 썩은 내 난다. 타는 사람들마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아이코스 냄새가 아 막 이 시트까지 전부 다 밑에 있는 바닥 매트까지 어제 여기 청소를 전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요거 업체에서 하나 받은 건데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향 촥 없애는 그런 깡통 같은 거 뭐 있잖아요. 요게 고놈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요건 안에 향이 들어있답니다. 루나 레드 퍼플 에디션. 무슨 냄새를 해야 될까? 저는 퍼플을 좋아합니다.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색깔이 이쁘니까 이걸 터트려 볼게요. 제품 특징 실내를 오염시키는 냄새와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차량 내부의 곰팡이 냄새, 시트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 등이 효과적으로 제거돼. 이거네! 이거 해야겠네. 이거 해보고 괜찮으면 제가 여기 대표님한테 말해서 럭스몰에다가 좀 갖다 놔야겠어요. 제품을 충분히 흔든 후 바닥에 제품을 놓고 버튼을 눌러 분사시키세요. 오씨. 오우씨. 오씨 카메라.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됐네요. 오, 향기가 많이 남네. 냄새가 되게 좋은데요. 오,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담배 냄새 빠진 건지. 아니면 향에 가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 그 썩은 아이코스 냄새는 좀 없어졌다. 이거 괜찮은데? 자 오늘 4일째고요 아직도 이 아이코스 쩌든 내가 가지고 실내 냄새 제거제를 터뜨리고 난 후 하루가 지났는데 냄새가 이제는 그 향기랑 아이코스 쩌든 내랑 지금 합쳐져서 동시에 납니다. 이거 필터 반드시 갈아야 돼요.
그래, 여기 이제 환기 라인에는 전부 다 냄새가 잡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나는 거 보니 에어컨 필터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환풍구들 있죠, 여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면 스물스물 아이코스 냄새가 올라오는데, 담배 냄새가 에어컨 필터에 쪄들면 그거 절대 안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고차 사시면요, 엔진 오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액체류 있죠, 오일류는 전부 다 색으로 가셔야 되겠고, 에어컨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체를 해주십시오. 타이어 교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마세라티 센터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다 교체하는데 또 몇십씩 깨지거든요. 사실 타이어까지 갈면 또 몇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7천만 원대에 싸게 중고차를 구한다 해도 이것저것 소모품을 갈게 되면 또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차량이 문짝에 사고가 나갖고 두 문짝을 교환을 한 적이 있대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는 또 교환밖에 안 된다고, 환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환을 했는데 짝당 1,000만 원 날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000만 원의 공임비, 뭐 도색비가 또 훨씬 더 줬다고 그런 겁니다. 중고차를 가져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비용, 그것도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용에 포함을 해야 된다. 저기 주인이 옵니다. 새 차 해놨다. 뭐? 아, 이제 차에서 아이코스 좀 작작 펴서.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와, 내가 진짜 아이코스 냄새 많이 나냐? 아이코스 냄새 많이 나냐가 아니라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이걸 놔둬서 그런 거야. 깨끗하게 해놨어. 깨끗하네. 아, 남의 차 같다. 진짜 누가 봐도 남의 차 같다. 이거 내 거니까 가져가고, 이거 그냥 써, 달아놓고. 고마워. 여기다 그냥 쓰면 돼. 알겠지? 짜잔. 저는 이제 요 놈과 작별을 하고 다시 요 놈을 타러 갑니다. 와. 두 번째로 요 놈을 리뷰하러, 진화의 신형을 리뷰하러 갑니다. 이 새끼 이렇게 맞는 거 봐, 진짜. 와, 진짜 주차도 아무데나 막 하는구나. 아유, 씨. 짜잔, 지바겐 신형을 타고 기동을 걸어볼까요? 엔진 스타트. 아, 역시 8기통이다. 지바겐을 데일리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높지? 원래 이렇게 높은가?